여러분, 오늘 저 머리를 떼는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제가 또 붙임머리잖아요. 제 안에 머리가 엄청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지금 더 기르기 전에 머리를 중단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머리를 뗄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고민인 게 여러분, 제가 짐이 되게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되게 귀엽게 입었어요. 가을 느낌 나게. 근데 여기에다가 가방을 지금 고민인 게 이걸 들지, 브라운을 들지.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뭔가 요 브라운은 좀 캐주얼한 느낌이고, 사실 무조건 블랙이 예쁘긴 한데 지금 이 코디에는. 제가 짐이 좀 많아서 고민이 너무 돼요. 어떡하지? 그냥 짐다 들고 다닐까, 손에.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쌩얼인 이유는 간 김에 메이크업도 받으려고요. 간 김에 뽕 뽑으려고요. 중단발을 제가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한 1년 반 전에 짧은 중단발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긴 중단발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저 요즘 피부 진짜 좋아졌죠? 그리고 속눈썹이 진짜 많이 길었어요. 대박이죠? 2부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예전에는 머리 스타일 바꿀 때마다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언젠가부터 뭔가 머리 스타일 바꾸면서 브이로그를 안 찍어서. 그래서 되게 오랜만이에요. 일단 저는 늦어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나림쌤, 제 스토리에 엄청 많이 등장하신 제 머리를 스타일링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이 헤어 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나림쌤이 중단발을 너무 스타일링을 예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림쌤은 그냥 중단발 하고 싶다? 하면 오시면 됩니다. 웬진님 이번에 중단발 스타일링한 그 사진 있는데 제가 그거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아, 나 중단발을 해야겠다. 우리 화보 찍는 날 바로 해야겠다. 엄청 옛날에 중단발 했던 건데 그때 이후로는 막 힙한 스타일만 해봤지 약간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안 해봤어. 저 이제 그랬어. 그쵸? 이거도요? 나 이제 긴 머리잖아. 예쁘다. 최대한 길이감을 살리면서 레이어를 나림쌤 스타일로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거. 내 머리를 한번 깜짝 놀랄까요? 네. 기장 얼마나 다를까요? 기장 상한 것만 조금 약간 긴건 유지하면서 중간별 느낌 나는. 긴 느낌을 나면서? 네. 너무 어려워. 그리고 붙임머리를 계속하니까 뭔가 머리카락이 끝에가 뾰족할수록 좀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더안 다듬게 돼서 말것 그대로 지금. 진짜. 와, 근데 진짜 너무 가볍겠다. 아, 너무 좋아요. 머리카락 생각할 때 벌써 신나요. 머리 말리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분 전환되고 이제 또 가을이니까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 오늘 손질하는 꿀팁까지 다 알아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다들 막. 중단발 C컬 어떻게 하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거는 근데 기장님이 오는 것도 있어서 아 커트부터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C컬만 해도 커트만 잘해도 근데 원래 이렇게 자르면서 길러야 돼 예쁘게 이루지 않아요? 맞아요. 아예 안 자르고 기르면 이게 머리가 잘라놨던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거지존 이런 게 사실은 그대로 길러지면 사실 예쁘게 보여요. 아~ 뭔가 중간도 긴 사람들이 레이어드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 레이어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레이어드 많이 안 됐으면 아예 샤니컵 울프컵 울프컵 맞아. 아니 요즘 사람들은 그런 울프컵이라고 안 부르겠죠. 모른 척 해야 돼. 그치만 내 초등학생 샤니컷 함께 했는데 요즘에 허쉬컷이라니 허쉬컷이라 해요? 네 그리고 약간 울프컷이 요즘 하이레이어 맞아 이것도 어쨌든 레이어드 컷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샤니컷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러는 거의 비슷한데 살짝 느낌만 맞아 세련된 느낌의 맞아. 레이어드 어머 근데 벌써 예뻐 여기가 볼륨이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품질이 진짜 쉬워요 아 품질 이제부터 꿀팁 저는 개인적으로 액체로 된걸 액세서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면 머리 말릴 때 너무 좋아 요즘 분들은 다 손수건여서 그냥
뿌려서 말려야 돼. 확실히 가을도 예쁘게 나왔고. 바르는 것보다. 바르는 거는 마무리용으로 해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요. 쓰기 편해. 그냥 손질할 시간 없다 하면 그냥 아파. 어머, 그래요? 왜냐면 여기 라인과 내 써보있던 에어랩을 이제 쓸데가 없어. 이 옆에가 엄청 무거워진 게 점점 풀맹해서 10도로 가면서 어머 너무 가벼워졌다. 예쁘지 않아? 아니 앞머리 그러면 더 약간 센처럼 가볍게 뭔가 뭔지 공기감 있게 이렇게 막 10도로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쭉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질문 진짜 많거든요. 손이랑 이마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뽀송하고 뽀뽀 있지? 앞머리 파우더를 미친 듯이 하고. 저 그냥 아침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앞머리 하잖아요. 그때 여기 이마를 엄청 매트하게 만들어요. 이마만. 그리고 앞머리에도 똑같이 매트하게 바르고. 그리고 파우더 샴푸도 그냥 데일리로 아침마다 무조건 써요. 그래야지 유분이야. 그러면 스타일링 하고 그거 뿌려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 파우더라서 사실 신청 설계에 중요하다. 아, 그 뿌리고 해도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야지 신청 중요하다. 액체 이런 게 아니라서. 너무 대박이다. 진짜 꿀템, 완전 꿀템이다. 이제 머리 중간까지 하고 지금 온기 메아령스 매트 메이크업 받으러 왔어요. 웬디님의 메이크업을 담당하시는 아주 핫한 셀럽이세요. 제 구독자분들도 얘기하는 게 제가 아령쌤한테 메이크업 받았을 때가 제일 예쁘대요. 그냥 뭔가 나 진짜 막 내가 메이크업 받았다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얼굴 보면 유독 진짜 너무 예쁜 날이 아령쌤한테 메이크업 받은 거. 근데 그럴만하지 않아요?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뭐야? 그래서 오늘도 온 김에 근데 코가 갑자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이 진주알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이게 안 돼요. 딱 다른 느낌으로 나와. 뭔지 알아? 오늘은 어떤 느낌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제 컨셉 알아서 해주세요. 네, 컨셉은 친구 만나요? 아니요. 누구라도 만나려고 만들어야겠어. 백화점이라도 가야겠어. 너무 신기해. 아니 아령쌤 메이크업이 신기해. 엄청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터치 쪼쪼쪼쪼 이러는데 바뀌어있고 나림쌤도 뭐 안 하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있어. 우리 머리가. 근데 너 이거 커트 이것만 했는데도 예쁘지 않아? 조금 봐요. 아니 드라이 안 한 건데도 마음에 드는데? 저 이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이렇게 해줘야겠다. 너무 좋아. 누구 만나지 진짜? 일단 백화점을 갈 거예요. 키코의 언리미티드 블러쉬 11번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을 쿨드 톤이 바를 수 있는 가을 컬러다. 약간 뮤트한데 음영감이 있는데 가을에는 뮤트 메이크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아령쌤 좋은 게 아낌없이 알려주니까 좋아요. 플리카올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드 프롬 스프링 이미 힙팬. 근데 이거 너무 예뻐. 언더 조금 섀도우 로얄 랑데뷰 엔소바. 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베이스 컬러로 발라도 예뻐요. 네. 아니 근데 소바는 진짜 많이 봤는데 소바는 약간 노랑기가 있어서 진짜 예뻐요. 핑크 컬러인데 왜 소바로만 음영을 주면은 너무 이질감이 들고 베이스 컬러에 따라 음영 컬러도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지. 약간 붉은 톤의 섀도우를 했기 때문에. 오 예쁘다. 진짜 음영감 있는 느낌. 아니 근데 이런 걸 오히려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잖아요. 이렇게 음영 어떻게 주냐. 맞아요 맞아요. 눈을 크게 보이려면 라인과 속눈썹도 있지만 이 음영을 라인이랑 속눈썹을 붙인다고 생각하고 넓게 전망대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브라운으로만 음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브라운 안 어울리는 사람들 칙칙해져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칙칙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음영도 있는데 그리고 음영감을 이만큼 깔고 다음 두 번째 거 요만큼 깔고 그러면 요만큼 깔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석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눈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눈이 있는데 눈매에 따라 음영감도 다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소윤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머리가 조금 먼 편이고 여백이 넓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채워줘야 돼. 네.
그래서 눈 뒤쪽과 앞쪽으로 음영을 좀 줘야 돼요. 어머, 저 잘하고 있었네요. 그래야 눈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앞을 좀 이렇게 트고 뒤쪽으로 눈을 길게 빼줘야 돼. 눈매마다 다 다르고 얼굴형마다 또 다르고. 근데 또 쌍꺼풀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좀 여기 쌍꺼풀 라인 음영을 주는 게 좀 좋긴 하죠. 조금 이렇게 깊어 보이게. 근데 이거 뭔가 색이 안 진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뭔가 음영이 생기게.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양 조절 잘하는 꿀팁 있나요? 하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발라주세요. 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영 주면서 가루 떨어지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 눈 밑에 엄청 칙칙해하고 이 티슈에 좀 먹여요. 그러면 이 브러쉬에 섀도우가 먹어 들어가서 가루가 안 떨어져요.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너무 신기하다. 뒤쪽으로. 내가 라인을 여기까지 그릴 거다. 그러면은 섀도우를 더 넓게 넣어. 짱 디테일해 진짜. 진짜 샵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라인 안 그려도 눈이 길어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레이시한 컬러로 정말 그 그림자 컬러 없으시면 그냥 이런 쉐딩 컬러 있죠. 이런 쉐딩 컬러의 제일 진한 거. 아니 진짜 힙팬 짱 많아. 애교살을 줄 때도 그라데이션이 필요해요. 냅다 일자로 그리는 게 아니고 가장 튀어나온 눈 가운데를 먼저 잡고 앞뒤로.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고 중안부가 엄청 갑자기 삭제되는 느낌. 차이. 오오오. 교살이 차이. 가운데로 앞에 하고 앞뒤로. 그러니까 그림자만 딱 들어가는데 엄청 자연스럽고 중안부 완전 이게 멀리서 보니까 더 이렇게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이 진짜 이런 하나하나 엄청 조그만 디테일 맞아. 차이가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 이 글리터도 예쁘거든요. 홀리카홀리카 이거 여기 맨 위에 있는 글리터 되게 예쁘거든요. 레트로 프롬 스프링. 이거 약간 핑크랑 골드펄 섞여가지고 맞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다. 애교살에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소연씨 같은 경우에는 언더 속눈썹이 좀 귀엽잖아요. 맞아요. 러블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언더 속눈썹 많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이 밑에 눈 밑에 음영이 있거든요. 근데 소연씨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맞아. 살짝 그런 음영 벌써 예뻐. 근데 저 진짜 혼자 할 때도 그게 너무 비어 보여서 무조건 여기다가 맞아. 음영 줘요. 아까 썼던 음영 비슷한 컬러로 여기 속눈썹 사이만 맞아 맞아. 이거 안 하면 눈이 진짜 그냥 맹해 보여. 이거를 생각해서 애교살을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야 돼요. 애교살을 그냥 이거 생각 안 하고 짧게 하면 눈이 갑자기 달라졌지 않아요? 눈에 선이 생긴 느낌? 맞아 맞아. 눈이 그냥 이렇게 약간 윤곽이 약간 눈이 잡힌 느낌. 근데 이래서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는 게 의미가 진짜 큰 게 받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면 좀 예뻐 보이는지 맞아. 혼자 좀 배워보니까 맞았지, 맞았지. 저는 젤 라이너를 많이 쓰고 진짜 잘 번지시는 분들 리퀴드 가끔 쓰긴 하는데 아렴쌤한테 젤 라이너 받았을 때 희한하게 안 번져가지고 그래서 나를 젤 라이너도 따라 샀었잖아 토니머리. 저는 사실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젤 라이너의 농도도 있고 그리고 젤 라이너가 너무 묽거나 라이너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번질 확률도 높아요. 아니 근데 금손이라 그런가 보다. 너무 재밌어요 보는 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비싼 클래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아렴쌤 스타일 메이크업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나 이번 결기에도 메이크업 받으러 와야겠다. 작년 결혼기념일에도 메이크업 받으러 맞아, 갔다. 맞아. 왔었어. 응. 어디 갈 거야? 결기에 뭐하지? 저녁밖에 뭐 울프가 나니까. 어머 속눈썹 또 아렴쌤 트레이드마크가 속눈썹이잖아요. 근데 절대 배우지 않으면 못 따라하는 속눈썹이잖아. 또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또 총총총총한 거 많이 안 붙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아이돌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내추럴한 속눈썹도 요즘에 되게 유행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넓어가지고 이래야 좀 예뻐요 그냥. 그러니까 속눈썹이 올라와야 얼굴이 꽉 차보이는 맞아요. 느낌? 난 이 속눈썹이 너무 좋은데 뭔가 내 제2의 자아를 찾는 느낌이라 나중에 파우치 털기 하면 조회수 진짜 잘 나오겠다. 진입장벽이 아렴쌤이 높아 보이는 느낌인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 사람은 연예인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그런 게 안 들어서 좋아요. 너무 편안하게 뭔가 다 똑같이 대해주니까 너무 예쁜데? 어머 진짜 역대급 또렷하게 나온다. 레드 블러셔네요?
맞아요. 대박. 어머, 나 기대돼. 되게 맑아요. 벌써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맑다. 이런 레드 블러셔 찾기 진짜 힘든 거 알죠? 너무 예뻐. 하루 종일 찡그리고 다닐게요. 다짐 나오라고. 블러셔가 조금 채도가 있다 보니까 입술도 진해져 버리면 너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의 최애 리펜슬인데요. 얘도 뭔가 외국 거 같을 것 같아. 얘도 키 커요. 예쁘다. 처음에 산 거는 저는 밀라노 가서 키코가 밀라노 거니까 키코 밀라노라서 밀라노에서 엄청 많이 샀는데 진짜 예뻐. 키코가 생각보다 저렴하고 어머 진짜 예뻐. 예쁘죠? 이 톤이 진짜 약간 핑크도 아닌 너무 그것도 아닌 너무 예쁜 컬러예요. 딱 뭔가 입술이랑 진짜 그라데이션 연결되는 컬러여가지고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올인한 노버린 메이크업. 어머 이것도 예쁘다. 이거랑 어머 나 이런 건 처음 보네. 얇은 거. 대박이다. 얇은 거는 좀 진하고 두꺼운 거는 약간 요런 괜찮다. 두꺼운 거 흰기가 좀 있어서 피부톤이 좀 밝은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괜찮다. 소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안쪽 컬러로 얇은 거를 좀 발라.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있는 펜슬은 처음이잖아. 네. 애교살 펜슬은 이렇게 나온 거 같아. 리펜슬 이렇게 나니까 진짜 괜찮다. 앤디 씨도 발랐던 컬러입니다. 아워글래스 스릴이라는 컬러예요. 너무 예뻐. 완전 애플이네. 아워글래스가 진짜 이거 약간 광택 있어. 이거는 너무 많이 바르면 채도가 더 높아지니까. 근데 우리 아련 씨 너무 아낌없이 줘서 보면서 다 메모하세요. 이 아워글래스가 되게 맑게 표현돼가지고 진짜? 저는 입술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블러셔 컬러가 좀 채도가 낮아 보일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약간 마무리로 블러셔나 이런 어울리는 걸 한번 조금 더. 아우 완전 꿀팁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약간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짱 예뻐요. 아니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진짜 진짜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 너무 예뻐. 아 감사해요. 다들 인사해주세요. 아이고 안녕. 안녕. 머리하고 올게요. 아니 이거 볼륨만 해도 예쁜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이거 C컬 넣을 때 브러쉬 같은 것도 궁합이 있어요?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저는 좀 자연스럽게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꼬리빗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할까 봐 일단 절반 남아서 양옆으로 내려놓고 반에 나가요. 대충한 느낌이 예뻐서 그냥 맞아.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갖다 들어가서 맞아요. 뒷머리는 그냥 이렇게 세 번 정도 남아서 아니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뚜껑이 사실 저는 뒷머리 잘 안 해요. 여기 아랫머리 거의 안 해요. 대머리 아 그냥 뻗치게? 그냥 자연스럽게 뻗치거나 들어가거나 알아서 하라고 해주고 여기는 안 하고 사이드 머리를 하고 애교머리를 꼭 해줘야 되는 약간 눌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죠. 띄워야 돼. 약간 울룩불룩하게 하신 거면 그냥 뒤로 보는 거예요. 방향을 뒤쪽. 아니 진짜 여기 미큐트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보다 정보를 여기만 살아도 중앙부 좀 짧아 보이잖아. 애교머리가 진짜 생겨. 제가 소연씨는 그렇게 길게 안 자르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자르는 거라서 내려도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어서. 근데 나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얼굴 짧아보여. 맞아 이거 여기가 짧냐고 했거든요. 머리 묶었을 때 딱 흐르는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는 색깔을 좀 줄여서 여기는 그냥 시컬만 가볍게 그냥 시컬. 아 이렇게 흐르게 항상 제 아침 루틴이에요. 이거 담아서 또 항상 속에서 한 번 밖에서 한 번. 그러니까 코팅이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 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이마만 뿌리면 안 되고 여기 사이드 페이스 라인이랑 얼굴 라인이랑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더 잘 떠있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아가지고 나이 많이 발라서 속에 한번 이렇게 딱 쓸어주고 속에 한번 쓸어주고 이 끝에를 잘 발라야 돼요. 끝에. 아 그래요? 이렇게 바르고 상했을 때 이렇게 바르고 다시 드라이로 좀 털어내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전에 입고 하는 게 엄청 신기해. 완전 꿀팁. 인스타그램 했을 때 유지하는 게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매트한 제품을 써서 한 거 근데 여기다가 스프레이 뿌리면 아, 딱 찍어. 아 그래요? 약간 요렇게 어, 그냥 떨어지는 거 너무 예쁘죠? 네. 완전 마음에 들잖아. 그리고 혹시나 고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 때 에르네트 많이 쓰시는 데 분쇄살 아 뭔지 알아요? 이미지 변신 완전 성공. 완전 맘에 들어요. 오늘 결국 갈 곳을 못 찾아서 백사로 놀러 왔어. 오랜만에 이거 먹을 거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백사에서 레몬쿠키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레몬쿠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뉴욕 패스트리 이게 저의 원픽이 됐어요. 레몬을 제쳤어. 근데 여기에 여름 한정 메뉴로 젤라또를 이렇게 해서 주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